사람 볼까나 시끄럽게 쏟아질 땐 야릇야릇 웃듯이 너와 내가 좀 촌스러우면 어떠냐 춘향이 온유미보다 넓게 쏟아지듯 살면 그만이지 우리가 호미로 닿게는 늦잔뜩 모든 기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극장 오페라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한 사람의 음악인 오페라인으로서
이번 소극장 오페라 축제가 성공리에 막을 내리고 소극장 오페라 공연이 이제는 운동의 사원을 넘어서 한국 공연 예술계의 하나의 보람 있는 축제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그간 4년간 중단됐던 축제가 예술의 전당과 한국 오페라 연극협회 그리고 한국 소극장 오페라 연합회가 뜻을 같이 하면서 다시 그 맥을 잇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술의 전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 축제가 다시 열릴 수 있는 동기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동참하는 오페라 관계자들은 한국 오페라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고 새 시대에 맞는 오페라 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극장 오페라 공연이 활성화되고 그 기반 위에 오페라 공연 문화가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극장 오페라 축제를 위해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는 집행위원 여러분들과 공연에 참여하는 출연진과 스탭 여러분들의 땀의 결과가 성공적인 축제가 되고 또 앞으로 계속 하나가 이어지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건용 공동조직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무사히 잘 지내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것만도 복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뭐 물러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마침 부흥도 됐고 이제 마무리 깨어나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4월달 소극장 오페라 축제를 저희 벌립니다. 처음에 얘기 나오기에는 좀 캐주얼하게 얘기가 시작됐는데 불과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의 전당 우리 유인택 사장님 비롯해서 스태프들이 이 일을 화끈하게 밀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융성한 자리를 보고 생각하고 이제 머지않아 보면 임박하고 우리 공연이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소극장 오페라는 사실 생각해보면 새로운 오페라를 탄생시키고 새로운 오페라를 실험하는 장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소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공을 해야 한국 오페라 또는 새로운 세계적인 오페라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번 일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수동 예술공님께서 우리 소극장 오페라 예술학교 이번 축제에 가는 의미 다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오페라 연주하는 장수동입니다. 이번 소극장 오페라 축제를 뭐랄까 예술 감독으로서 공연할 수 있게끔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 한국 소극장 오페라 축제는 1999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22년째 맞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만 뭐 대구에서 하는 대구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 또 예술연담 오페라 극장에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오페라 축제라고 하는 그런 오페라 페스티벌도 훨씬 연조가 높은데 소극장이라고 하는 그런 데 붙여서 이렇게 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저 약간 독립영화에 출발했던 미나이라는 영화가 주목받듯이 그렇게 우리 이 소극장 오페라라는 것은 결국 독립영화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크게 사람들한테 세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공연을 통해서 그동안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한국 초연 작품들, 외국 작품들을 안 했던 초연 작품들 그 다음에 그 기왕에 있던 작품들을 재현한다든지 아니면 서양 오페라를 우리화시켜서 토착화시키는 그런
번안 작업들, 번안 오페라.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 젊은 작곡자들한테 공연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창작 오페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동안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한 120개의 작품들이 올라갔고요. 물론 저 중복된 작품도 있었죠, 그동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얼굴을 하는 오페라를 하고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모두의 박수희 선생님께서 운동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본격적인 공연이 돼야 되는데 자칫 저희들이 소극장 오페라 운동에 멈춘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1년 동안 19회째 왔는데 한 3년 동안은 저희들 내부에 연락하지 재정적 어려움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뭐 독립영화와 못지않게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라고 하는 오페라의 기초적인 그런 작업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예술전당치에서 이해해 주셔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단체별로 이렇게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품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체들은 자생력을 좀 키울 때까지 저희들 내부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공연물들을 좀 완성도 높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분이 말씀하시겠지만 레퍼토리 시스템을 합니다. 같은 시즌에 다섯 개 공연물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계속 공연하는 도중에 또 연습과 보충적인 것들을 통해서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어떻게 관객하고 만났을 때 오는 여러 가지들 반응들을 무대에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축제의 그런 질적 향상을 높이는 그런 데 방점을 찍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다른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이제까지 지향해 왔던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한 그런 오페라 위에서 소극장 오페라를 통해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공극장들이 지금 한 200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의 하는 공연들이 사실은 대극장 오페라의 반대 개념인 소극장 오페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가 그런 좀 그런 어떤 자극제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런 공연물들이 예술전당에서 만들어지고 그럼 이것이 오페라의 어떤 뭐랄까요? 팩토리랄까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공연들이 좀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이 공연 중에서 좋은 작품 창작 오페라 하나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소망이고요. 오페라 축제가 지속 가능한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작품 선정과 제작 방향에 관해서 최지영 공동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작품 선정 방향과 제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 수 있는 내용이나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보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이사항만 몇 가지 간략히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품 선정 방향에 대해서는요. 이번 축제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이제 19, 18회까지 축제를 했던 것과 같은 그 맥락과 전통을 살려서 다양한 오페라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참신한 소재의 레퍼토리를 발굴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창작 오페라 3편과 신작 오페라 2편 이렇게 했는데 이 신작 오페라라는 것 2편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적이 없는 초연 작품이거나 주로 공연이 된 적은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을 통해서 공연이 된 적은 있지만 거의 우리나라 관객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작, 최신작을 선정해서 공연한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선정했습니다. 먼저 서풍짜리 오페라는 독일어 원작으로 되어 있는 그 유명한 연극으로도 되어 있는 이 작품을 우리가 오페라로 이번 기회에 새로 번안해서 여러분께 초연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고요. 엄마 만세는 종전 소극장 오페라 레퍼토리에 있었던 작품이지만 초연이 되었지만 금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새롭게 각색해서 권한한 신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작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모두 다 우리말로 공연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고자 저희가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또 하나 작품 선정의 배경이 된 것은 소극장에 적합한 오페라 레퍼토리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국에 큰 대형 극장이 많고 대형 극장에서 오페라를 실험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르게 되는데 소극장 오페라에 적합한 관객에게 조금 더 밀접하고 근접한 거리에서 관객과 소통을 하면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레퍼토리를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극장에 더욱 좀 적합하고 그런 레퍼토리가 우리나라 전체에 많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레퍼토리로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작품성과 예술성을 물론 겸비하고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대중화함으로써 오페라가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그 축제 제작 방안 중에 제일 중요한 면으로서 다음 것은 신인 예술가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휘 작품에 대한 지휘와 연출자들을 모두 집행위원회하고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엄선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작품을 위촉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출연자를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출연자를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정통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퍼토리 시스템입니다. 매 작품마다 4일씩, 5일씩 준비하고 3일 내지 4일씩 그 공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의 방법이 아니고 모든 작품을 한 기간 내에 한꺼번에 무대 셋업을 하고 준비 기간과 리허설 기간을 미리 갖고요. 축제가 시작되면 개막이 되는 날에서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축제가 끝날 때까지 매일 한 작품씩 돌아가면서 공연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오페라의 그 축제에 오시는 관객분들은 언제나 매일 오셔도 매일 공연이 이루어지며 그 공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오페라가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거짓말이죠. 의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소용없는데 당신이 누구 원하나? 제목 그만큼 큰 사람처럼
네, 이어서 바로 혼자 접자. 내가 여기에 맞는 곡을 한번 불러도 될까요? 당신을 위해. 소거리에 쌀을 집어서 봤던 아가씨가 생각났어요. 이런 지저분한 분위기는 딱 맞는 곡이지. 그 아가씨는 힘들겠대요. 누군가 일만 하면 그녀에게 말해줘. 넌 맨날 술잔을 갖겠니? 대접이 신고 쟤니? 여러 개만 버리고 술잔을 갖고 침대를 정리하고 겨우 팀에 보낸 감사 일사죠. 이런 날에도 되랬어. 이런 날에 모두 듣고 나왔겠지. 아니 너는 너무 놀라겠지. 어느 날 밖으로 소란 일어나면 사람들이 보기를 무슨 일이야? 그래서 죽는 날에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웃어? 여덟도 차근히 이제 작곡자랑 대본가랑 같이 작업을 해서 작년 이맘때쯤 이미 초연을 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원작을 기반으로 대본이 쓰여졌지만 많은 것들이 현대적으로 또 각색되고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보시면서 좀 우리 이야기 같다라는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오늘 안 오신 연출자 정세현 선생님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사람의 단순하게 김부장이라는 사람의 죽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에서 그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한 인간의 모습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실험실이 됐으면 좋겠다.
또 결국에는 그 죽음을 대한 김 부장이 자신의 죽음을 아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었던가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예, 굉장히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관객들에서는 관객들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보시면서 내 삶은 어떤가, 내 죽음은 어떨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한 시간 10분 정도 되는 짧은 작품이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많은 연극적인 요소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아주 현대적이거나 난해한 음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진부한 음악도 아니고 상당히 좀 재미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와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출연자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작품의 어머니 대본에 신영 선생님 주셨고 작곡의 아버지 어머니시면 네. 오혜성 선생님 그리고 김영호 역할 김부장이죠. 네. 바리톤 임희성 바리톤 오세호 이경숙 역할에 메조소프라노 김양은 손진희 윤부장 역할에 테너 석정혁 테너 김은국 노숙자 역할에 황상현 베이스 한예열 안병인 역할에 소프라노 오예은 강채원 현재 역할에 박소호 소프라노 정시영 승현 역할에 홍종우 테너 허천수 예 이렇게 두 캐스팅으로 진행되고요.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조연출의 안희준 한상호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혜정 음악코치 최유리 선생님 그 저는 정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선영 연출가께서 오늘 무대에 셋업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지휘자선생님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작품은 어마어마한 세계 되겠습니다. 비발라 만마라는 우리 작품이 있고요. 예, 연출 장성훈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만세 연출 장성훈입니다. 엄마만세는 1800년대 벨칸토 오페라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 한 사람인 도니제테의 작품이고요. 이 당시 오페라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가장 호황을 누리던 시대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풍자를 통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작품 속의 에피소드들은 일부 출연자들의 갑질 문제 혹은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사욕이나 이기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루고 있고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공연이 무산되는 결말로 이 작품의 원 제목인 극장에서 누리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처럼 이 작품의 대본 작가와 작곡가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주 유머러스하게 잘 반영된 작품입니다. 장면마다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되게 단순한 코믹 오페라로 취급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등장인물은 총 9명인데요. 워낙 각각의 캐릭터들이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스토리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는 9명이 모두 다 주인공으로 볼 수 있도록 작업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그분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엄마 아가타 역에는 특이하게 이제 남자 성악가분들이 열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리톤, 장성일, 영현주 선생님 그리고 프리마돈나 역에 소프라노 김성혜, 김예은 프로콜러 역에 바리톤, 정준식, 이규봉 테너 가수 역할에 테너 정재윤, 오상택 카운터 테너 역할에 메조소프라노 김순희, 김효원 그리고 루이자 역할에 소프라노 박미화, 전예원 그리고 마에스트로 역할에 바리톤 문영우, 김현 대본 작가 역할에 황규태, 바리톤 황규태, 박태훈 선생님 그리고 제작자 역할에 베이스 김준빈, 오상덕 선생님
이렇게 총 18분이 저희 공연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작품 다리 물로 걸어보듯이라는 작품 표현진 연출님께서 설명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 다리 물로 걸어오듯 연출을 맡은 표현진입니다. 이 작품은 고현옥 작가님과 우리 최우정 작곡가님께서 만들어주신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서 맴도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는 갈등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 작품에서 갈등이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많은 다양한 감정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즐거움, 사랑, 그리고 행복을 주기도 하는데요. 어느 순간 그 관계가 깨지면서 미움과 증오, 갈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하게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작품에서는 저희와 같이 혹은 저와 같이 관계에 미숙한 남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인공 경자와 수남입니다. 이 둘은 다리 물로 걸어오듯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허물을 알지 못한 채 느끼지 못한 채 찔리게 됩니다. 제가 이 작품을 거의 한 달, 두 달 넘게 이 작품을 접하면서 연습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끊어질 것만 같은데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혹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각오를 했는데 한순간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과 복잡한 생각들이 얽힌 이 집합체,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요 계속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너무 쓸데없고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수남과 경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수남 역할에 영경욱 박찬현 선생님이시고요. 경자 역할에 신은혜 송난영 선생님, 검사 역할에 엄성아 이성욱 선생님, 마담의 이희상 선생님, 미나 역할에 김효주 이영훈 선생님, 국선 변호사 이성훈, 형사의 김영재, 딸기 장수의 양성진 선생님께서 열연해 주실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순철이 오페라 유예수 연출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순철이 오페라 연출을 맡은 이회수입니다. 이렇게 기자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이 오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네 작품이나 하고 그다음 또 춘향까지 하면 다섯 작품이 하는데 장시간 동안 많은 글을 쓰시면서 많이 또 지치셨을 것 같고 또 아주 근본적인 작품 설명보다는 오페라가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네,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브레이트는 사회 비판적인 요소들을 풍자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트의 그런 풍자적인 부분을 프루트바일은 굉장히 코믹에서부터 코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새롭게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쿠르트바인의 음악 전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서프짜리 오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좋을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페라로는 처음 이 작품이 공연이 됩니다. 이 영국 쪽에서는 굉장히 이 작품의 팬층도 가르치고 있고 많이 공연이 되는 작품인데 이걸 오페라로 옮겼을 때 과연 어떻게 접목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연출자로서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송스루 오페라처럼 계속해서 음악이 연주가 되고 나레이션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하다가 저희 한국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이니만큼 극적인 요소에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라는 의미로 대본에 굉장히 충실해서 소아과들이 할 수 있을 최대치의 대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게 연극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따가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 성악가 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있나 먹고 싶다고 하면서 예, 그 기억이 좋아지는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단체로 한번 공부를 해서 먹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작품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기 뭐 박혜원 지휘자님 앉아 계시지만 음악적인 요소와 드라마적인 요소가 정말 적재적소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공을 들였고 연기에, 노래에, 대사에, 춤에 정말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생각했던 건 브레이트와 크루트바일이 이 서푼짜리 오페라를 만들었을 당시에 귀족층이라고 하는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페라, 클래식만이 순수한 예술이다, 예술적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에서 이 둘은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오페라라는 걸 써보자 라고 해서 제목을 서푼짜리 오페라로 썼을 때에는 그 가치가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일침을 너희한테 날리겠다 그래서 오페라가 음악이 향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2021년에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좀 지겹고 지루하고 연기도 발연기인 것 같고 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그런 편견을 깨고 서푼짜리 오페라로서 최고의 오페라의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머리 좋아지는 약을 계속해서 지금도 끝나는 날까지 대사 틀리지 않으려고 복공하고 있는 저희 가수들을 생각하셔서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정말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춘향타로 김태욱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춘향타로 연출을 맡은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잘 하시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춘향타로는 나시린 작곡가님과 유미연 작가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춘향전 하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죠. 저희 작품은 춘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을 좀 비틀어 보기도 했고요. 캐릭터 전체를 좀 전체적으로 흔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이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춘향이가 아니네. 내가 알고 있는 조선도가 아니네. 이렇게 적잖이 당황하실 수 있겠으나 그건 잠시 뿐이고요. 보면서 그럼 과연 춘향이는 탈옥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탈옥을 했을까? 연산토는 왜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춘향이 집착할까? 라는 재미를 찾아보는 또 그런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페라 하면은 관객들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입장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관객이면 이런 부분에서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토리가 개연성 있게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계속 어떤 반응이 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성악가들 선생님들한테 무리한 욕을 좀 했어요. 성악가들은 호병과 비슷해서 3보 이상은 타야 되는데, 계속 움직입니다. 연습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계속 숨 쉬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춤도 추시고 그랬습니다. 이건 동산의 일각선 작은 부분이고요. 동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성악가들이 뛰어냅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여기뿐만 여기에 나온 성악가 6배와 다르고 또 4명의 또 배우들이 나와서 성악가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재미있는 요소, 스토리를 계속 이어주는 요소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출연진의 내용은 다 아시니까 너무 별 거고요. 출연 표록에 대한 인물 소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별로 안 읽어드릴 겁니다. 다만 배역이 저희가 더블 캐스팅이라서 더블 캐스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무리 똑같은 대본을 드려도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대사를 읽느냐 어떻게 노래하시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획일화 시키지 않으려고 했고요. 같은 배역이더라도 이 선생님이 파란 색깔을 내는데 이 선생님이 빨간 색을 내면 그 색깔에 맞춰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 때마다 캐스팅 될 때마다 조금 조금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그걸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준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시민의 세금 뭘 지원해야 될 때는 뚜렷한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기 2년간 있으면서 순수하다는 그 당위성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예술가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르는 프로듀서, 소위 비즈니스맨이 있는데 유독 이쪽 분야는 이제 그런 분이 없어서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그런 논리, 그죠? 결국은 이제 자본, 돈을 설득하는 논리인데 그게 공공 자금이든 민간의 후원 협찬이든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과 투명성인데 그래서 그 수많은 축제들 중에 투명성, 불투명하고 돈 빼돌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어느 특정 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 흔한 말로 말아먹고 그렇게 해서 중단된 축제들도 많이 저는 그동안 봐왔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투명성과 신뢰성을 이제 여기 계속 오페라를 평생 해오셨고 앞으로 오페라 축제를 이끌고 가실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뭐 임기제니까 떠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부 이게 통상 대한민국의 어느 축제나 이 시스템을 갖는데 이쪽 부분은 이게 없어요. 지금 발레 축제도 그랬고 대한민국 오페라 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여기 예술회사는 사장직이니까 문체부 직원이나 기재부나 국회를 만나면서 결국은 이제 투명성과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번에 저희가 요 소극장 오페라 축제가 모범적으로 잘해서 오페라인들의 지지를 받고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은 이것은 충분히 공공이 지원해야 될 명분이 있는 그런 이제 축제다.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는 제가 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라 그래서 저도 올해 모범적으로 잘하고 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좀 더 발전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 또 금액도 다른 부모에 비해서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은 그런 지원 규모이기 때문에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오페라 축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음대생들이 이 교향악 축제나 오페라 축제를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성악가가 57개 학과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아까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이제 무대, 일자리, 일거리죠. 이제 이런 거와 직결이 돼서 저는 대학에서 소극장 뮤지컬 빨래가 15년간 100만 명을 넘는
관객 동원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관람료가 6만원, 7만원 저는 소극장 오페라도 그걸 롤 모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그래서 춘향타록이라는 창작 오페라를 이번에 명오페라 축제 끝나자마자 바로 연이어서 한 달간 소극장에서 장기 공연을 합니다. 시도해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응대생 이번에 소극장 오페라 축제 응대생은 2만원 받습니다. 좀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니까 음악이 서양 음악인들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일 텐데 그러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파악한 거로는 오페라 극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랜드 오페라서부터 객석을 못 채우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제3자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또 우리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오페라 한국의 오페라는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제 19회 한국 소극장 축제가 하나의 경처를 마련한다고 그러면은 이번 축제는 저는 대성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스트로 때문에 잘 생긴 분들이 안 보여서 좀 기관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할게요,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